네, 오늘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스테이트 블록체인이라는 보고서에 대한 거를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면 뭐냐면 이러한 보고서인데요. 매 분기마다 이제는 나오는 보고서로서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의 이제 다양한 면들을 조망한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는 사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냥 블록체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업계 동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하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신빙성이 좋은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꼭 보셔야 된다는 자료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리포트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 거는 요약반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크게 지금 6개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요약, 두 번째가 퍼블릭 블록체인, 세 번째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혹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투자, 4번이 투자, 5번은 정부랑 규제 관련해서 이제는 쭉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만 봤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중간에 질문 같은 거는 언제든지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그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사를 안 했는데. 인사를 먼저 드리면 잠시만요. 헷갈리네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좀 이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57분 정도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스의 영웅과 사토시입니다. 오늘도 사토시가 항상 있습니다. 네. 얼굴 빨개지네요. 네. 그래서 사토시가 항상 저 옆에 이렇게 든든하게 있으니까요. 저 열심히 좀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58분 정도 계시네요. 58분 정도 계시니까 제가 한 1, 2분 있다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그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있으신가요? 뭐 질문이라도? 이더리움 가격 왜 오르나요? 이더리움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 같고요. 비트코인 수수료가 맞다 만 원이 넘었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또 정말 와 진짜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이제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나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신 부분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간단한 요약을 봤었고요. 지금에는 보시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양대 산맥이죠. 이더리움,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한 시장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죠. 2017년 1사분기 비트코인 요약.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된 리포트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1사분기 전체를 조망하다 보니까 좀 가격 측면에서는 좀 뒤처진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신규로 이제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었죠. 경신하고 있고 지금도 뭐 그러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밌는 여기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블록체인의 검색량이 비트코인 검색량을 을 초과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는 비트코인은 P2P 전자화폐로 이제는 개발이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이제 근본적인 블록체인 기술에 아무래도 좀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TF 두 개를 거절을 했었죠. 지금은 아직도 리뷰가 하나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제 언젠가는 ETF가 되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수수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진짜 skyrocketing 한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정말로 가파르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 디베이트, 어떻게 이제 확장성을 보장할 것인가, 확장해 나갈 것인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매우 정치적인 문제죠. 세그윗이라든지 하드포크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위에 보시는 약간 거래 수수료랑도 관련이 있고요. 뭐 마지막 부분은 중국 거래소에서 제재를 하면서 글로벌 이제 트레이딩 볼륨,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뭐 옆에 그 가격들이 있네요. 가격들이 회색깔 그래프는 이제는 비트코인 검색량의 그래프라서 검색량 그래프랑 어떻게 보면 가격 그래프랑 상당히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검색량이 늘어나는 거랑 가격이 증가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치에디행신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어떤 게 선행하는지 어떤 게 후행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데이터로 분석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고 오른쪽에 보시면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관심 검색어를 이제는 관심 검색어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국가별로 relative proportion of course by country, 국가별로 어떤 걸 많이 검색했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네. 약간 재밌는 게 비트코인과 가나, 나이지리아 이런 데가 많이 검색을 뭐 하나 보네요. 비탈릭 비테리님이 오셨습니다. 비탈릭 비테리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이제는 뭐 가격 그래프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1월달, 2월달, 3월달 정도까지밖에 없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각각의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6일에는 PBOC라고 한다면 People's Bank of China라 그래가지고 중국 중앙은행이죠. 중국 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그 다음에 규제를 잘 따라라 경고를 했었고, 1월 19일에는 이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떨어졌네요.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1월 19일에는 두 개의 중국 빅3, 후오비, 오케이코인, BTC 차이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후오비랑 OK코인 두 개가 이제 마진 거래를 중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전까지는 항상 중국 거래소들이 스스로 제로 정책을 펼쳤었는데, 1월 23일부터는 이제는 수수료도 올리고, 이 결과로 1월 26일부터는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트레이딩 양이 자체가 줄어들었네요. 네, 줄어들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꽤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땐 재밌는 점이 비트코인의 약간 강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이 이제는 거래량이 급감을 하니까 일본이 그 거래량을 채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떠한 국가의 신뢰 상태라든지 규제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진 않는다는 거죠. 중국이 정말 거의 전 세계 트레이딩 볼륨이 엄청난 양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다른 나라의 화폐가 이제는 그 국가가 불안정한다거나 이러면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화폐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성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중국 얘기가 나오네요. 중국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AML이라는 거는 anti
머니 론드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법이랑 AML이랑 같이 나오는 게 KYC라고 나오는데 Know Your Customer. 너네 고객 신분 확인해라. 그리고 자금 세탁에 쓰이는 것들은 규제할 수 있도록 협조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이 많았었고, 2월 9일에는 결국 후오비랑 OK 코인이 이젠 인출을 금지를 했었고,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16일에는 BTC 차이나도 거래를 인출을 중지를 하고, 2월 23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뭐 상승하기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3월 10일에 이때쯤에는 또 ETF 얘기가 많았었죠. ETF 얘기가 많았었는데, 윙클보스 형제의 ETF 제안이 거절을 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급감을 많이 했었죠. 이때 3월 17일 날은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만약에 관련해서 만약에 체인 스플릿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계속된 이제 스케일링 이슈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3월 31일에는 이때부터 많이 다시 엄청나게 올랐었죠. 근데 일본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탄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탈릭 비테리님, 비탈릭 비테리님 친구, 부탈릭 비테리입니다. 친구면 나중에 저희 인터뷰할 수 있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킴님, 일본 거래가 늘어난 건 중국 마이너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거래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확한 건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낸시킴님. 네. 대시가 폭등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시를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항상 저희는 깊은 수준에서 좀더 어떤 흐름을 좀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벤트성보다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작전 세력들이 연보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 세력들이 너무나도 활기를 치기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이죠. 24시간 돌아가고 규제 자체도 없으니까. CCEX 거래소, 국내 거래소 거래되나요? 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아마 또 시은이 형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가시면은 비트코인이 다른 sovereign currencies, 그러니까 다른 국내 이제는 그 화폐들, 달러라든지 그런 화폐들보다 훨씬 더 outperform,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팔라디움이라든지 은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뭐 재밌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보다도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비트코인만큼 오른 걸 보면 멕시코 페소, 러시아 루블, 그다음에 금값,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재퍼니시 엔. 그러니까 하나 알수 있는 거는 옛날부터 이제는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뭐였었냐면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게 제일 주로 많이 거론되는 이유였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다시피 멕시코 같이 엄청나게 큰 나라도 가격 변동률이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내셔널 커런시, 그러니까 각각 국가 화폐들은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점점 커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줄어가는 측면도 있죠. 요즘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은 네, 그래서 다른 화폐들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 볼륨 같은 거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2월을 2017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급감을 했었죠. 급감을 이제 중국 규제 때문에 급감을 했었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게 좀 재밌는 그래프 같아요. 이게는 전체 퍼센티지만 나왔어요. 퍼센트만 나왔었는데 이제 1월 말쯤에 이제 중국 거래소 거래를 하니까 이 자리를 바로 채운 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일본 시장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환 킴님께서 네, 중국 마이너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거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은 좀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재밌어서 이제 비트코인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유연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좀 계속 증가하네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줄어들다가 뭐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서 변동성 같은 측면, 특히 이제 금융 쪽이라든지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수치들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High price or low price?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퍼블릭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노드로서, 풀노드로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제는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래서 우리나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노드 수가 너무 적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글로벌한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런 문화적 차이도 나중에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중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 장벽이라든지 문화 차이 때문에 이러한 스케일링 디베이트가 좀더 힘든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나중에 좀 재밌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낸시킴님.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데 너무 몰라서 정말 답답한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옆에 시은 형이 좋아하네요. 시은 형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해시레이트는 이제는 블록체인은 채굴이라는 작업 증명을 방식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합의를 도달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의 많은 연산력이 투입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채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이 증가를 하고 있다. 가격 상승이랑 맞물린 게 크죠. 가격이 올라가면 더 해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해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채굴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상승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계속해서 뭐 해시량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재밌게 보실 분것중 하나가 이제는 그 fees 수수료예요. 거래 수수료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지금은 진짜 미친 듯이 오르죠.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예. 와, 정말 뭐만 원이라니까요. 하나 보냈는데 최대. 그래서 뭐 fee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결국 수요랑 공급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수요랑 공급이냐면 블록체인, 모든 대부분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의 형태로 성성이 되고, 전 세계에서 이 블록체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 공간이 엄청나게 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합의를 보기에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메가, 그 블록의 사이즈가 10분당 1메가바이트로 그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블록, 제한된 블록의 공간을 사는 거예요. 그거에 제한된 블록 사이 공간에 대한 수요. 수요는, 공급. 공급은 정해져 있죠. 10분당 1메가바이트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그 거래를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블록의 공간. 이게 희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체인의 그 용량 자체가 적어서 그 자체 블록에 정보를 올리는 게 희귀한 자원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쵸. 거래량도 보시면 계속해서 늘고 있죠.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 약간 그 수수료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여긴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거래량은 계속해서 증가했었는데, 수수료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더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좀더 나중에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시아님, 대시 겁나 오르던데. 겁나 떨어질 수도 있죠. 블럭. 그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최대가 1메가 바이트고요, 블럭이. 근데 실제로 채워지는 거는 그거보단 적겠죠. 근데 보시면은 2013년도 3, 4분기만 해도요, 전체 블럭의 10%, 12, 3%밖에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0.92,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거죠. 지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사이즈 자체도 전체를 옛날에는 최대량의 조금만 채웠었는데 점점 커지고 있다. 다 연관이 되는 얘기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세그윗. 만약 혹시 세그윗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옛날 영상 세그윗이 무엇인가요? 라는 걸 보시면은 아마 좀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세그윗을 보시면 세그윗은 지지가 이제는 계속해서 약간 좀 답보 25%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확 이제는 어떠한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윤효윤님,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 채워지고 있고요. 지금 블럭이 다 채워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 채워지면은 거래 수수료가 엄청나게 늘겠죠? 왜냐하면 공급이 한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늘게 되면은 뭐 어쨌거나 똑같은 블록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비트코인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예. 아, 부탈릭 비테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잠시만요. 네, 그 다음 이더리움이네요. 이건 마지막 하나 하고 제가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닝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코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비트코인 코어 클라이언트가 점점 줄어들고 이때는 언리미티드가 상당히 많았었네요. 언리미티드가 상당히 많았었고 나중에 언리미티드도 좀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질문을 좀 받고 가겠습니다. 루믹스님, 알트코인 다 망하고 이더와 이더 토큰만 남게 될 거라는 예측들 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항상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리는 그림은 이더리움이 가장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작동을 하면서 그 위에 수많은 덱들이 이제 깔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제는 블록체인의 기술의 모든 문제점인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이제 합의 메커니즘을 지금의 채굴 기반의 채굴 작업 증명 기반의 프루프 오브 워크의 작업 증명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자산 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좀더 스무스하고 완전하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다오 사태에서 나온 것처럼 중요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스마트 컨트랙팅의 언어 자체라든지 그 스마트 컨트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마련이 돼야 돼서요. 그게 만약에 된다면 이제 이더리움이 상상하는 미래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텐더민트라든지 코스모스 특히가 그리는 미래는 뭐냐면 하나의 블록체인만 있을 수는 없다. 미래에는 서로 다른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있을 것이다. 각각의 도메인별로 의료면 의료, 금융이면 금융, 뭐 정부 행정이면 정부 행정에 대한 블록체인의 요구되는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블록체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인터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코스모스의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그리는 그림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으로 이제는 기술적인, 철학적인, 그 다음에 경제학적인 논의를 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누구도 모르죠, 솔직히. 누구도 모르죠. 박재평님, 일본에서는 정식 화폐로 비트코인이 사용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어떻게 했지 않아요? 가격 변동성은 일단은 어떤
단순한 투기성이 아니라 진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물론 있죠. 물론 있고 변동성을 해지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아마 비트코인 선물 거래라든지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 같은 것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우디응 시윤님,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를 많이 가져서 채굴자들 양심에 따라서 비트코인 수수료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네요. 1비트코인 20만 원일 때가 수수료가 5만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현재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잠시만요. 예, 트랜잭션은 계속 느는데 왜 여기는 그 거래가 좀 줄어들었냐 보면은 그러니까 2013년 말부터 2015년도 여기까지 쭉 줄어들었었죠. 잠시만요. 근데 이게 위에 가격을 좀 볼게요. 2013년 말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좀 주기적으로 떨어지긴 한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수료를 뭐 원화라든지 달러로 계산하게 되면 네,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확실하게는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블폭스님, 코어가 언리미티드 되려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세그윗이랑 2메가바이트가 좀 대세인 느낌이 있긴 한데 그것도 아직 확실한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더의 블록의 크기 제한이 얼마죠? 없어. 그래서 샤딩하는 거. 네, 지완킴님께서 말씀해주신 블록 사이즈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이더리움 기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을 좀 다룰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그때 좀 더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있고요. 티어1님,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가 제한된 반면 이더의 블록 크기가 제한이 없다면 무한 루프 같은 또 다른 다오 상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블록 사이즈랑 다오 사태는 좀 더 다른 거예요. 다오 사태는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언어라든지 그것을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블록 크기랑은 좀 다른 문제죠. 이제 다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코드가 있었는데 코드의 오류를 누구도 발견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언어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문제죠. 네, 근데 다오 사태는 충분히 이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밌는 게 뭐냐면 다오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팅 언어에 대한 그런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정말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 ICO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학계 쪽이라든지 그냥 연구하시는 분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더리움 쪽을 좀 같이 볼게요. 저도 이더리움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2017년 1.4분기 이더리움 요약을 한번 보시죠. 네, 이더리움의 가격은 더 많이 뛰었죠? 부럽습니다. 진짜. 저 이더리움 갖고 싶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진짜 나 팔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버는 건 게으른 사람은 못 버는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못 보고 막 손을 많이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딱 생각했을 때 바로 실행을 하시는 분이 저보다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저보다 돈 다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오르죠.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에서 위에 돌아가고 있는 덱들이 한두 개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은 할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자신감이라죠, 컨피던스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한 2년 정도, 2-3년 정도로 보는데 사람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지금만큼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한 2-3년 후에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네. 그래서 두 번째 Protocol Technology Marches On. 프로토콜 기술이 계속해서 뭐 진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저희가 또 많이 얘기를 하는 캐스퍼가 있죠. Proof of Stake 같은 캐스퍼. 라든지 메트로폴리스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스케일러빌리티, 스케일링 이슈가 엄청 커져. 스케일링을 어떻게 계속 할 건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기술적인 내용들은 따로 또 다루긴 할 텐데요. 그래서 프로토콜 수준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좀 더 안전하고 확장 가능성이 높도록 만드는 거냐 하는 수준의 연구가 이더리움 내에서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정말로 좋은 거는 뭐냐면 개발진들이 너무 열정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 결과물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세요. 유튜브라든지 데프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현재 해결해야 될 숙제는 많지만 그만큼 좋은 화력을 갖고 있다. 개발이라든지 이런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당장의 이제 기술적 한계점보다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이제 EA라고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삼성 SDS를 포함해서 이제 한 80몇 개 기업들이 또 가입을 했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EA의 얘기가 나오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퍼미션드 블록체인이에요. 어느 정도 허가성 블록체인. 누구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갖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허가한 사람들만 블록체인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더리움 기반에서 하려다 보니까 당연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permissionless랑 public이면 permissionless죠? permissionless랑 permissioned 블록체인의 interoperability, 그러니까 허가성이랑 비허가성 블록체인을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시킬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아마 계속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 생태계에서.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grows.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뭐 계속해서 거래량이라든지 뭐 사용자라든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생태계에 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뎁들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핫한 뎁들이 많았죠. 뭐 ICO라든지 뭐 여러분 다들 잘 너무 잘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ICO 쪽으로 많이 그 포커스가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갑이라든지 거래소, 뭐 investment product, 투자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멀티 블록체인, 다양한 블록체인에 대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현수님, 네, 실행이 중요하죠. 실행이 중요하죠. 네, 저는 아마 그래서 돈은 다음 생에 버는 걸로. 치읓이응 시인님, 개발진들이 리뷰 안 하고 배포하는 코드 수준이 문제인 건데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설명되는 게 안타깝군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비판, 이건 뭐 의견이 차이니까요. 어느 정도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비탈릭 뷰테린도, 아까 부탈릭 뷰테린 좀 잘 아시겠지만 친구셔서. 지금 쓰는 솔직히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실력 없는 코더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격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정말로 모든 사람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 방식대로 가스 리밋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지켜가지고 진짜 정말 좋은 스마트 컨트랙트만 쓴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뭐 또 현실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전문가 정말로 잘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시스템적인 다오 같은 사태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그 시스템적인 체계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확인이 되면은 아마 좀 더 이더리움에겐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희망님, 이클 유지하시는 분 계시? 예, 충분히 많이 계시죠.
정현순 이근철님 가스가 뭐예요? 가스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연산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리기 위해서는 특정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산을 가격을 매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공유지의 비극, Treasury of Commons, 공공재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막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저장 공간이라든지 연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블록체인을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은 블록체인을 돌려요. 그렇게 되면은 한 연산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짜로 한다 이러면은 공공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차별적으로 막 쓸 거예요. 그걸 방지하게 믿는 게 가스입니다. 정현수님, 이근철님 가스에 대해서는 다음 이번 주 라이브 방송에서 또 다룰 예정입니다. 한영우님 저랑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정현수님, 이더리움에서 아직 제대로 된 어플이 안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기대감으로만 가격이 상승하는 건 거품이 너무 낀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치에디응시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는 매우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루믹스님, 한국이 이더리움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순간 두 자릿수 가격은 못 보지 않을까요? 주식 자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정화폐로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청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치읓이응시은님, 이 채널에서 인식을 바로 잡아주시면 좋죠. 해당 솔루션들이 문제인 거고 그 문제들은 그 솔루션에 고착화된 문제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해킹 때문에 포크 해달라 안 한다 이러는 마당에 자체적으로 안정성으로 이야기가 귀결되는 게 안타깝네요. 근데 이더리움은요, 저희가 나중에 좀 더 다룰 텐데요.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팅 랭귀지에 대해서는 그 개발진들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찾고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 구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는 근데 얘네들이 하려는 건 그거죠. 못하는 사람들도 시스템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래서 네, 그거는 저희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볼게요 더. 이거 이더리움 그 가격인가요? 와, 저 좀 코인데스크 이더리움 웹사이트에 가격이 뭐 올라갔다 뭐 이런 거 자기네들 사이트 홍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진짜 미친 듯이 올랐네요. 와, 정말 이때 들어가신 분 계시나요? 이더리움 2015년 말에 진정한 위너십니다. 진정한 위너시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 가격이 검은색 그래프로 나타나 있고요. 이더리움 검색량이 이제는 옅은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잠깐 재밌네요. 여기 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그러니까 search interest 검색량이 엄청 늘었죠. 엄청 는 다음에 이때 확 뛰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예. 그거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그쵸? 약간 이쪽 이런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핫한 이슈네요. 다음 문제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옆에 댓글들을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해야 돼요. 이건 중요한 문제라서요. 근데 한번 지완킴님, 다오 사태 때 문제가 되었던 건 탈중앙화된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트 50% 이상을 스테이크 기준으로 한 몇 명이 사드 포크를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쵸. 결국에는 이제는 하드 포크는 힘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맞죠.
있고 이제 다오사태 때 한번 좀 다뤄야겠네요. 중요한 것들이 코드 자체가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해킹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큰두 개의 철학적 줄기였었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이 달랐었죠. 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 맨날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죠, 솔직히. 근데 저는 그러면서 발전한다고 봐요. 하드포크라는 게 결국에는 저도 이제 시은이 형이랑 많이 얘기하는 건데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이더리움인지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거니까요.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 언어 마티님, 이더 언어가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접근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견도 있긴 해요. 그래서 텐더민트는 아예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던 C라든지 자바라든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솔리디티라든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너무 좋은 언어긴 하지만 할수 없는 것들이 또 있다고 하네요. ESRHEE님, 지금 이더리움 마켓 총액이 비트코인의 70%인데 이더리움 총액이 비트코인과 같아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저는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크게 변화가 있지는 뭐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확 넘었다 그래서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점진적인 사람들의 인식 변화니까요. 근데 좀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졌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게좀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블록체인이 발전을 하는가, 블록체인 생태계가 발전을 하는가 이런 그런 거에 어떤 흐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DOS가 비트코인, 도스랑 윈도우즈 얘기하시는 건가요, 마티님? 뭐 비트코인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아무래도 좀 단순하죠. 네, 그럼 다음 걸좀 볼게요. 위에 비트코인 그래프처럼 이제는 주요 시장 이벤트들이 있죠. 1월 5일 날 EEA 관련해서 루머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빨라요. 1월 달에 됐는데 벌써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지금 가입을 했으니까. 2월 14일 날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R&D 업데이트 어떤 거 했다. 그 다음에 뭐 Gcash라든지 Gcash에서 쓰는 Gcash Snark라든지 자산 증명이라든지 Casper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이때 네, 그 다음에 2월 27일 날은 모넥스가 하이퍼레저를 조인을 했고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스마트 컨트랙트 를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영역에도 갖고 갔다고 얘기를 하네요. 2월 28일 날 EEA가 론칭을 하고 아마 이때부터 확 뛰었나요? EEA 때문에 저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 저는 트레이딩 잘안 들어가 가지고 뭐 이더리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갔고요. 이때가 다오 해킹 사건 전이라네요. 저는 계속 올라 좀 미친 듯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뭐 끝이 안 보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보고서 나오면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겪으신 그런 시장 상황들의 이벤트가 또 나오겠죠? 다음 분기 보고서에는. 트레이딩 볼륨 또한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뭐 1일 평균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상대 이더리움이랑 다른 어떤 코인이 많이 거래되냐 어떤 토큰이냐 보니까 미국 달러가 많고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많죠.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산다거나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중간에서 앵커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화폐들의 네, 그쵸. 뭐, 거래소들이 얼마나 하고 있다. 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정말 구체적이에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트랜잭션 계속 늘고요. 총 트랜잭션도 계속 늘어나죠. 이 부분도 저번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더리움 같은 거, 이더리움 경우에도 그 거래 수수료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현재는 작업 증명 방식을 쓰고 있죠.
근데 해시레이트도 증가도 엄청나게 빠르죠. 이제는 빙하기 때문에 이제 해시레이트 점점 높아지긴 하지만, 네, 지금 아마 이번번에는 좀더 나중에 자료가 나와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줄어들겠죠? 수익성이 악화되면. 블록 사이즈도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아, 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빠 광준님. 아, 쌍둥이 잘 있나요? 오늘 생방한 날 아니었는데 그냥 오, 예, 그냥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 주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덱들이 핫하죠. ICO 계속 가고 많이 성장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더리움 마켓캡 보시면 엄청나죠. 어거 다 들어보신 것들이죠. 골렘, 아이코노미, 멜론포트, 퍼스트 블러드, 디직스. 퍼스트 블러드랑 디직스는 저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형, 퍼스트 블러드랑 디직스가 뭔지 퍼스트 블러드는 게임 알아? 관련된 거고, 디직스는 이더리움 거기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 금을 가지고, 디직스 같은 경우는 금의 이더리움 토큰을 약간 패깅해 놓은 그런 아, 느낌. 오케이. 그래서 디직스 쪽에서는 금을 보내달라고 하면 내가 토큰을 판 만큼 금을 나한테 직접 보내줘. 와우, 이지맘님, 감사드립니다. 이만원. 사토시. 토실토실. 사토시. 사토시가 토실토실해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기서 진정한 위너는 골렘이지. 어거도 있지만 진정한 위너는 골렘이라네요. ICO 날짜를 봤을 때 네. 진정한 위너는 골렘. 그래서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치랑 이더리움 덱 가치랑 아마 이제는 이더리움보다 이더리움 덱 가치가 높아지는 날이 오겠죠? 예, 언젠간 올 겁니다. 이거는 뭐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지너시스랑 그나시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거는 예측 시장, 그나시스도 예측 시장, 골렘은 분산화된 연산력 제공. 아이코노미랑 멜론포트는 자산 관리, 분산화된 자산 관리. 퍼스트 블러드는 게임. 디직스는 커머디티 백트. 그러니까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된 이제는 화폐인 것 같고요. 싱귤러 DTV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수익 분배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솔직히 너무 재밌죠? 냅보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사람들을. 그게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정말 저희가 대부분 아직 제대로 막 체계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 언젠가는 체계적으로 다루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랩 GNT 네. 형 랩이 어디? 랩이 이제 어거 토큰이 가장 많은 이제는 주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젠 GNT면은 골렘 토큰이라든지 뭐 아이코노미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이제 주소가 있나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은이 형은 옆에서 좀뭐 댓글 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달고 있어요. 항상 힘내라고 화이팅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게을러서 많이 못 다는데요. 그래서 미안해하고 있어요. 시은이 형이 정말로 댓글을 다 달아주기 때문에요. 항상 좀 약간 격려의 말씀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작은 희망님, 이더와 이클은 상반되는 듯 한데도 기대치는 같은 방향. 그러니까 이더와 이클은 목적은 똑같죠. 결국에는 글로벌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이룰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철학 차이죠. 그니까 목표는 똑같은데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방식이라든지 철학들이 좀 다를 뿐인 것 같습니다. 어이구, 정현수님 감사드립니다. 토실토실 사토시가 2,000원 감사드립니다. 진짜
모나코는 저도 잘안 봐서요. 예, 좀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싱 시흥님이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그 질문 잠깐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잠깐 받고 넘어갈게요. 류시흥님이 이더리움 체인이 영구 저장된다면 각각의 노드가 그 모든 블록을 저장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블록체인이 시간에 따라 엄청 많아질 텐데 아니면 나눠서 저장하나요? 이게 지금 개발진들이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 상태로서는 글로벌로 스케일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네트워크를 나눠서 보관하고 나눠서 보관하게 되면 저 혼자가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 사람을 믿고 네트워크의 이 부분은 이 사람을 믿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할 파티션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개발진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이길 것이냐 하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개발진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깊게 항상 공부를 하시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좋으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개발진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점점 재밌어지는 겁니다. 약간. 왜냐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도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1년, 2년, 3년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3년은 좀 멀리 보시고 3년을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솔직히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티님, 냉장고랑 분산 원장이랑 냉장고가 왜 나왔죠? 냉장고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넘어가서 센티먼트, 어떠한 감성? 감정?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분위기라고 좋으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1100명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심 있으신 네, 안녕하세요, 닥터블루님. 감사합니다. 네, 샤딩이 엄청 중요한 문제죠. 네, 쿨스피드님. 그래서 샤딩은 좀 더 깊게 가야 돼서 나중에 좀 따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 아빠님,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항상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준비하나요? 이랬었는데 네, 재밌게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뭔가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25개의 질문들, 15개의 이더리움 관련 질문들, 그 다음에 뭐 10개의 또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뭐 비트코인에서는 코어랑 세그윗, 언리미티드랑 하드포크,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랑 라이팅 네트워크, ETF랑 가격 미래 전망.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랑 퍼블릭이랑 퍼미션드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제는 상호 운용할 것인가, 덱이랑 덱과 관련된 토큰들의 성장, 그 다음에 자산 증명과 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죠. 이 언제 정도 레이든이 언제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메이저 트렌드를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시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더리움은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걸 보시면 42% 미국, 캐나다. 아무래도 코인데스크가 이제는 영미권이다 보니까 유럽, 아시아 부분이 좀 적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굴자들이라든지 아시아에 많고 중국의 영향력, 중국 일본의 영향력도 상당히 세지고 있으니까요. 좀 더 이거는 이 부분을 생각해서 보셔야 되고. 설문지 조사한 사람 중에서 20%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거의 풀타임으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네요. 언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 화폐를 처음 사셨나요? 2014년, 13년이 상당히 많죠. 이때 가격 엄청 올랐을 때고. 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거래를 하는지. 네,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 또 보여드렸던 건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약간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인데 94%가 현재 이더리움의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한다. 정말 높은 수치죠. 정말 강점입니다, 이거는. 67%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현재 수수료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 다음에 85%의 사람들이 현재 비트코인 채굴은 너무 중앙집권화가 집중화가 되어 있다. 86%의 사람들이 이더리움은 화폐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믿고 있고요. 57%의 사람들이 레이든이 이더리움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더리움의 레이든이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보다 더 빨리 이제는 상용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 거다라고 더 많이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46%의 사람들이 EEA 론칭이 출범을 한 게 이더리움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 주요 원인이다라고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이거 재밌네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물어봤을 때 엄청나게 완전히 대칭이죠, 이렇게. 재밌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플랫폼답습니다. 진짜 만인의 연인 이더리움. 사토시는 어떻게 생각할지, 사토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좋아하겠죠. 엄청나게 진짜 다 좋은 게 많습니다. 질문들이 좀 많으셔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NT도 김동순이 ANT도 엄청 성장할 것으로 봐요. 네, 저희가 좀 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슬락 이시라든지 가전제품을 에어비앤비어 한다.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죠. 아무나 들어가서 냉장고를 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엄청 쿨한 것 같아요, 솔직히. 간지예요. 닥터블루님, 앞으로 잘 성장하긴 할 거고요. 많이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EOS는 저희가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백서를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뷰탈리 비테리님, 정현수님, 네, 블록체인 공부하기 힘드시죠? 학원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널이 있는 거고, 좀 더 저희도 어떻게, 저희도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슈가 있어요. 저희 채널도 두 명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확장성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더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유두이님, 비트코인 8월달에 두 개로 갈라지나요? 일단은 User Activity Soft Fork UASF가 기간이, 데드라인이 8월달인데요. 그때 실질적으로 갈라질지, 그러니까 갈리는 거는 저도 가를 수 있어요. 근데 갈라진 체인을 사람들이 안 쓰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질 수도 있고요. 갈라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될 겁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블폭스님, 24시간 돌아가는 IoT하고 코인 활용이 같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는 저는 기본 데이터 레이어라고 봐요, 블록체인을. 어디 가든지. 왜냐면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그런 디지털 정보를 그 엄청 퍼블릭하면서도 뭐 불변하면서도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죠. 네. 뷰탈릭 비타일님 감사드립니다. 토실토실 사토시. 엉덩이가 좀 커졌어요. 보시. 엉덩이 좀 커져가지고 엄청 요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사토시가. 네, 저도 돼지를 키우게 될지는 몰랐어요. 가다가 그냥 예뻐서 샀는데. 제 친구가 예쁘다고 하니까 엄청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솔직히. 색깔도 곱고 약간. 제 친구 엄청 욕했어요, 저를. 네, 비트코인은 보시면은 사람들은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예전에도 화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좀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화폐를 의도하지 않았어도 화폐를 쓰게 되면 화폐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긴 하는데요. 86.4%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생각한다. 나는 좀 재밌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중 하나가 비트코인도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지털 돈이라든지 디지털 화폐로 생각하는 게 강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수수료랑 거래 컨펌 타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의견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 거래 수수료가 있고요. 많고 있고. 와우, 잠깐만, 저 지금 이게 반 정도밖에 못했네요. 좀 빨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쵸. 이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트랜잭션 피, 거래 수수료를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느냐. 보시면 대부분이 5센트니까 한 50원 정도? 50원에서 100원, 뭐 200원? 200원은 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한 50원 정도 몇십 원밖에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데일리 비트코인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맞다. 비트코인으로 저희가 후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원자 명단 좀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후원해주실 때 메모를 이렇게 메모하고 같이 보내주시면 명단 이름을 아는데 메모를 안 하시고 그냥 찍어서만 보내주셔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네네 해주실 때 자기가 누군지 또 알려주시면은 비트코인으로 더 그것도 더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후원. 네 그래서 이제 좀더 가버넌스 이슈로 가보면요. 커뮤니티 자체가 세구릿이랑 하드포크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양분 상태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컨텐셔스 하드포크. 그러니까 양쪽에서 쉽게 대립, 엄청나게 대립이 심한 하드포크 경우죠. 하드포크가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랑 비트코인 코어로 갈릴 거냐. 이땐 또 언리미티드가 많았으니까요. 이것도 뭐 그렇다 아니다 거의 양분돼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세그윗이 실제로 될 확률에 대해서 또 아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확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죠.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거 좀 재밌네요. 네. 가장 좋은 단기 스케일링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세그윗이 36.1%, 블락 크기 증가가 21.2%, 이두 개를 조합해야 된다 42.7%. 이렇게 다 다르죠, 의견이.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한 의견에 도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와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렇고, 대부분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82.2%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28%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우 강력한 또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18%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언제쯤 비트코인에 적용이 될까요? 하는 것들은 뭐 2018년도 1사분기가 가장 많네요. 사람들의 생각은. 근데 뭐 2020년도 이런 거를 예측 시장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예측 시장으로 해야 돼요. 아, 저는 진짜 이런 걸로 예측 시장 하는 게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와우. 네, 부탈리 비테리님 방송 오래오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소망이. 시은이 형이 이제는 저희는 항상 오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언제쯤 될 거냐? 아, 그러니까요. 이런 걸 예측 시장으로 해야 돼요. 비트코인 ETF가 언제 될 것이냐? 이런 걸 예측 시장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정말. 이런 게 예측 시장이죠, 진정한. 그러면은 ETF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 거래를 할 거예요. 자기가 ETF 땅땅 도장 찍기 전에 엄청나게 예측해내겠죠. 엄청나게 예측해내겠죠. 재밌습니다. 재밌는 세상이에요. 진짜로. 이런 걸 예측 시장으로 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거 꽂혀가지고 갑자기. ETF가 언제쯤
이제는 통과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2020년도가 상당히 많죠. 2020년도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현재는 작업 증명 방식을 쓰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의 이제는 거래 아니 채굴 중앙화가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라든지 사람들의 두려움 이런 걸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채굴이 중앙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죠. Agree가 훨씬 많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달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거라는 이제는 그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컴퓨테이션 연산량이 더 적게 들고 전기가 좀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It's okay. 네, 그래서 훨씬 더 이더리움이 잘 대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보고 성장했으니까요. 비트코인의 안 좋은 점들을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김동수님이 5만원 보내주셨네요. 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걸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우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요 돼지가. 와 사토시 진짜 사토시 복 받았네요. 사토시는 진짜 네, 사토시가 계속 사토시가 이제 오프라인 미팅 때도 갈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랑 기념 촬영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예, 많이 욕먹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의 미래에 더 중앙화가 될 것 같나요? 라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아니구나. 어떻게 이제 미래에 비트코인 채굴이 발전을 할까요? 23.9%의 분들이 계속해서 중앙화가 더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좀 더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더 많죠. 근데 이더리움도 채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이더리움에 대한 다른 것처럼 막 긍정적인 반응이 높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채굴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약간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처음 나왔을 때는 와 proof of work 작업 증명 짱 이랬었는데 쓰다 보니까 전기세도 많이 들고 그게 자꾸 중앙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재밌죠? 이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제는 찬양받던 기술들이 이제는 옛날 게 되고 약간 이런 속도가 정말로 빠른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커뮤니티가 extremely positive,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이더리움 앱들의 D앱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겠죠. Proof of Stake가 언제 이더리움에서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18년 3월 31일로 예측을 많이 하시네요.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엄청나게 이제 빡센 건데 내년 한 이때 당시에는 뭐 1년 정도였죠. 1년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는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 저거 그 질문들 살짝만 받고 넘어가면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읽고 있어요. 네. 아, 질문 받을 게 별로 없네요. 네, 바로 갈게요. 2017년도에 레이든이 아마 구현될 거로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하네요. 와우, 진짜 많네요, 이런 게. 예스가 85.4%예요. 더 오르겠네요, 이게 되면. 아, 또 사야 되나? 40만 원에 사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레이든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되면 솔직히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해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좋죠. 예, 좋죠. 네. 한번 유심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T는 spend more time thinking about the Ethereum protocol than Ethereum. 커뮤니티는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이나 다른 프로젝트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더리움 자체 프로토콜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더리움 덱들도 좋은데 난 이더리움 더 좋아. 약간 이거죠. 캐스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워낙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닥터 블루 님 이제는 레이든 는 이제는 비트코인에서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건데 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 숫자가 한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한 거래를 처리하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오프체인으로 체인 밖에 오프체인 스케일링 솔루션으로 이제는 라이팅 네트워크와 같은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세그윗이 뭔가요? 1부에 조금 설명을 했거든요. 온체인 스케일링이랑 오프체인 스케일링이랑 그걸 한번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쿨스피드님 레이든 2017년 안으로 예상합니다. 와우. 쿨스피드님 개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봤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예. 와우. 나중에 좀 더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직접 읽어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더 깊은 정보를 알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쵸.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EEA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네요. 그러니까 뭐 캐스퍼라든지 이런 프로토콜 레벨 때문에 올랐다. 프로토콜 수준의 개선 사항들 때문에 22.5%, EEA 때문에 46.4%, 20.4%는 비트코인 하드포크, 비트코인 문제가 많아서 이더리움으로 갈아탔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죠. 다 아까 얘기드린. 대부분의 이게 재밌네요. 91.4%의 사람들은 프라이빗이랑 퍼미션드,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공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금융 및 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는 허가성 버전의 이더리움에 참여를 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EEA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을 좀 더 허가성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근데 상당히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아마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데 대부분이 기업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아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와 정말 많네요. EEA에 출범한 거는 뭐 긍정적이죠. 둘 다 허가성이든 비허가성이든 둘 다 긍정적인 이제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엄청 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네요. 사람들이 EEA가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안 좋다. 이 비트코인에도 안 좋다. 저는 굳이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EEA,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그 멤버 컴퍼니들이죠에 대해서 그들의 질이라든지 정말 깊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83.9%가 EEA가 정말 멤버십 그 참여 회사들의 이제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4분기의 가격 예측이 예측에 대해서 좀 나와 있네요. 네. 네. 뭐 네,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그걸 와 이게 진짜 빡세네요. 이 보고서가 와우. 한번 다 같이 끝까지 시작한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사토시 가자. 사토시가 힘내라고 합니다 저한테. 네.
슈능시님 공개된 체인에서 GK를 이용한 프라이빗 트랜잭션을 실행할 것 같은데 꽤 많이 필요로 하네요. 라이덴 POC 0밖에 안 나왔습니다. 슈능시님 아마 이게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개발자분들이 아니셔서 좀 더 그렇게 좀 더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또 가볼까요? 저희가 잠시만요. 156분이 지금 보고 계주시네요. 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으로 가볼게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블록체인이 공존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퍼블릭을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프라이빗의 블록체인도 분명히 효용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서베이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죠? 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도 저희가 조금 조금씩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은이요? 네, 그래서 보시면 IBM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라는 게 가장 유명한데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인데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멤버들을 더 추가시키고 있죠. 멤버가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는 130멤버가 있었고 Proof of Concept을 계속해서 금융이라든지 의료 분야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직원 수를 늘리고 R&D 계속하고 그 다음에 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유명한 것 중 하나가 R3죠. R3 컨소시엄인데 계속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또 나오네요.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이거 보면 이더리움이 상당히 정말 그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EA가 생겨났고 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좀 성격이 비슷한 게 리플이죠. 리플이 이제 일본으로 갔고요. DTCC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DTCC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이런 settlement trial이니까 DLT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용어가 좀 달라요. 나중에 용어도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DLT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라 그래서 블록체인과는 좀 다르게 분산 원장 기술 그러니까 장부를 분산화시키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DLT라는 용어는 이제 딱 보시면 아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구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하이퍼레저를 좀 볼게요. 하이퍼레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동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 공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늦어가지고 네. 끝내야 되는 건 끝내야 되니까요. 허가성 블록체인의 가장 유명한 게 하이퍼레저죠. 하이퍼레저는 엄브렐라 오그네이제이션 엄청나게 많은 멤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오픈소스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요즘에는 IBM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권의 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고 특히 금융이랑 의료 쪽에 많이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는 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한 것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규제거든요. 규제랑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를 아예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금융이랑 의료가 대표적이죠. 그 규제들이 빡센 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랑 의료 같은 경우는 완전한 퍼블릭도 괜찮긴 하지만 아마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빗한 형태의 그런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130명의 멤버가 있다고 하네요. 그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의 어떠한 이게 흑백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스펙트럼인 것 같아요. 스펙트럼에서 정도의 차이인 거지 이건 완전히 퍼블릭이야. 이건 완전히 프라이빗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나누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정도의 차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생각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뭐 정확한 이론은 아닌데요. 그래서 좀 유명한 멤버들로서는 엑센처가 아마 그 컨설팅 회사죠. 에어버스도 있네요. 에어버스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ME 그룹 금융회사들이죠. 도이치가 독일 얘네가 독일 중앙은행인가요? 모르겠네요. 다임러도 있고 디지털 에셋, DTCC, 후지수, 히타치, IBM, 인텔, JP 몰건, R3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잘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SEP이라든지 중국 기업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있죠. 좀 겹치는 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발을 담그고 있죠.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2월에 이번 연도 2월에 저는 출범을 했고요. 기존의 금융 및 테크 기관들과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재밌는 점 같습니다. 오픈소스 스탠다드고요. 퍼블릭 이더리움, 그러니까 퍼블릭의 이더리움과 상호 운영성을 목표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네요. 이 점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대체 나올지,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더리움 대단하네요. 보면 볼수록.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좀 적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프라이빗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활발하게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내부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알려면 내부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또 그리고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력이 떨어지죠. 네. 네, 그러면 빨리 넘어가서 인베스먼트 투자 쪽. 투자 쪽은 제가 많이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고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투자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요약을 드리면 다양한 회사들이 펀딩을 받고 있다. 채굴, 그 다음에 국가 간 송금, 익스체인지, 거래소라든지 뭐 저장하는 것들이 뭔지 모르겠네요. 치은이응 시은님, 이거 너무 투자 위주의 선이에요. 뭐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기업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거라서요. 뭐 여러 가지를 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기술적으로 빡센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비즈니스 흐름을 다룬 거예요. 얘는 비즈니스 흐름을 다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계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것만 보시라고는 저희는 추천을 안 해드리죠. 왜냐면 이건 너무 최디영 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상적인 내용, 약간 표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좀 더 깊게 가시려면은 좀 더 이론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게 3년 후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저는 뭐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시각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고 중국 투자가 엄청 많다고 하네요. VC 딜도 크고 BPU라든지 ICO, 퀀텀 얘기 나오네요. 퀀텀 많이 나오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리 스테이지, 초기 단계에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ICO가 뭐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죠. ICO가 일어나고 있고 ICO의 구조 자체도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프리 ICO라는 게 또 있죠. 프리 ICO라고 옥션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Accreditation 이라는 건데 잘 모르겠고 뭐 Soft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테조스는 아예 캡을 없앴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회사 그 ICO들 할 때 좀 더 이제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이거 보셨지만 VC에서 107밀리언, 100만 1억, 10억, 100억 전 한 1,300억 정도 들어가고 ICO에서 그거 한 3분의 1 정도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ICO가 계속 커지고 있죠. ICO가 계속 커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딜 같은 게 또 궁금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퀀텀 같은 경우 이제는 벤처 캐피탈한테 받은 다음에 다시 ICO를 하죠. 뭐 이런 경우도 재밌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스 스트럭처 자체가 계속한다. 큰 거는 프리 ICU죠. 프리 ICU가 있고 그 고문단, 자문단들이라든지 ICU 서비스를 좀 해주는데 그런 데들도 계속 챙겨나고 있고 뭐 직접 투자하는 이제는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VC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도 아마 계속해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다뤄드렸었는데 중국도 ICU 규제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투자는 뭐 제가 짧게 뭐 어쩔 수 없네요. 별로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관심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정부랑 행정, 정부랑 규제 분야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그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쿨스피드님, 레이든의 그것을 생각을 바꿔줬다고 합니다. MVP 2018년 1.4분기로 예상, 1년 정도 예상을 하시네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레이든 문서화가 엄청 후지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그래서 보고서를 항상 보실 때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셔야죠. 다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떤 정보든 그렇죠. 예, 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장단점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개념이 들어간 코인은 무엇이 있나요? 닥터 블루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테조스랑 한국의 보스코인이랑 그 다음에 디피니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또 퀀텀인가요? 퀀텀도 거버넌스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버넌스 개념도 나중에 한번 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아, 도시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요. 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규제. 미리 요약을 좀 들어가시면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빅3 이제는 거래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실시하고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새로운 이제는 자금 모집 방법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ICO가 제일 핫한 거죠. 그리고 IRS 미국의 이제는 IRS가 그러니까 세금 걷는 데죠. 거기서 스피나 그러니까 스피나가 영장인가? 스피나 영장을 청구했다는 코인베이스한테.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 경제랑 코인 경제랑 접점이니까요. 아무래도 거래소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좀 거래소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네. 미국 증권거래소 SEC에서 이제는 두 개의 비트코인 ETF를 거절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ETF는 아까도 보셨지만 뭐 2020년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예,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는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합법적인 이제 결제 수단으로 인정이 됐고 토큰 이슈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전통적인 지침이라든지 뭐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이제 ETF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는 다양한 규제들이라든지 뭐 어떻게 정부가 이제는 커뮤니티랑 인게이지 하는가, 어떻게 커뮤니티랑 소통하는가, 약간 이런 얘기들인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정부들이 아마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지금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어떤 지침이라든지 뭐 파트너십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에서도 뭐 재정경제부겠죠. 폴란드에 거기서도 지역 암호화폐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그 전자화폐 규제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쓸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가명성이랑 자금 세탁 방지법 관련해서 어떠한 이제는 뭐 다양한 우려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프랑스에서는 뭐 중앙은행이 어떻게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블록체인을
뭐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아시아에서는 뭐 중국이 이슈가 많고요. 아까 일본이 이제는 합법화 시켰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serve Bank of India, 인디아 중앙은행에서 또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포텐셜이 잠재력이 과대평가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중동이랑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뭐 concern 우려랑 caution 약간 주의사항들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이제는 정부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이제는 좀 뭐 사로잡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뭐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전자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 금지를 했다고 하네요. 1월 1일 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자금 세탁 방지법 관련해가지고 ISIS죠. ISIS가 페이펄이라든지 비트코인을 통해가지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ISIS 요원들에 대한 뭐 그냥 돈을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이지리아의 증권 그거는 거래 SEC 증권 위원회인가 네, 그거는 암호화폐를 거래한다거나 할 때 엄청 조심해라. 여러분 여기 원코인이 나오네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원코인은 여러분 나이지리아도 사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코인데스크에서 원코인도 사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원코인을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마무리를 지어버리네요. 원코인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님. 정말 잘 받을게요. 저희가 사토시가 너무 밥을 많이 먹고 있어요. 오늘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코인 절대 사지 마십시오. 원코인. 초초이님 반갑습니다. 예, 공부 많이 해주시면 저희는 기쁘죠. 정말로. 그러라고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도 아마 좀 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재밌는데 이란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란 쪽은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이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란 분 혹시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시장이 또 작기 때문에.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데스크 자기네들 홍보죠. 자기네들 홍보기 때문에 뭐 컨센서스라는 유명한 이제는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리서치도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데스크는 항상 뉴스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요. 분명히 이제 언어 장벽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그걸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그런데 이 정도는 한 번 조금씩 읽어보셔도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시간 갖고 읽어보시면 좀 이해는 돼요. 영어 사전 좀 찾아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언어라든지 용어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요. 시간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탈릭 뷰테린 글을 읽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조금씩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비트렉스 가입법 및 사용법 올리실 생각 없나요? 초초이님. 혹시 있나요? 네, 그건 한번 좀 더 저희가 이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왜냐면 이제는 저희가 다 하면 좋은데 이제는 좀 더 중요한 내용에 많이 포커스를 해야 되니까요. 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설명 드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사용법들을. 근데 최대한 정말 이제는 그 수요가 많으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최인버스님. 실시간으로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어디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나요? 한국의 땡글이라든지 뭐 그런 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막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뭐 여러분들이 또 키워나가는 거니까요. 어디를 가시든지.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Research Framework.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리서치를 할 때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지 보는 건데 퍼블릭이랑 크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으로 나눴었죠. 아까 위에서 좀 더 말씀드렸었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여기는 리플을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으로 넣었네요. 재밌네요. 체인이라든지 하이퍼레저 이런 프로젝트가 있죠. 이렇게 나눴고요. 이거를 인터넷이랑 인트라넷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절한 비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하고 오라클이란 IBM은 기업들의 내부 인트라넷을 깔아주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 두 개의 인터오퍼러빌리티, 아까 상호 운영성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 아마존이랑 오라클도 인터넷이랑 인트라넷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프로토콜이 중간에 존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는 계속해서 메이저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죠. 박종환님, 치외대응신님하고 쿨스피드님 이야기는 너무 전문적인 어렵네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하시다 보면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네, 개발하시는 코드를 읽으면 물론 좋지만 읽을 수 없다면 또 재밌는 사회적인 측면들이 많아요. 비트코인에서는 경제학적인 측면도 많고 이거를 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씩 집중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부탈릭 비텔리님, 개발자의 역량과 마인드가 코인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정보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미국의 레딧이랑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코드를 보시는 분들은 직접 코드를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막 까는 글도 있고요. 약간 서로 평가하는 글도 가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다 영어라서요. 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수치화시키기도 어렵고요. 개발자의 역량과 마인드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근데 뭐 개발자와 역량과 마인드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된 예측 시장이 결국에는 토큰 시장인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 좋다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퍼블릭과 엔터프라이즈 차이는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나 열리는 반면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허가성이죠. 허가를 받은 사람만 쓰고 읽을 수 있어요. 속도는 그 대신에 느려요. 누구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빠르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는 보안은 오픈 네트워크에서 보안이고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합의된 사용자만의 간의 보안이기 때문에 보안 기술의 수준은 퍼블릭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이덴티티, 신원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거나 가명성이에요. 익명성이랑 가명성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가명성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주소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주소를 알면 주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트코인들은 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명성은 아예 주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주시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서 당연히 신원이 알려져 있고요. 에셋, 자산 같은 경우는 자체 자산을 사용을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자산, 특히 뭐 달러든지 뭐 IOU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올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과 단점 이건데 오늘은 다루진 않을게요. 이거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보면 컨센서스 2017이네요. 화면이네요. 화면이고 가시면 비디오랑 슬라이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한번 쭉 봤어요. 이것만 보신 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더 감이 조금 잡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좀 받아보면요. 잠시만요. 물 좀만 마실게요.
초초이님, 스트라코인과 아크코인이 궁극적으로 같은 기술력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둘 다 잘 몰라서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치디행신 쿨스피드님,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해서 약간 같이 토론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술적인, 개발적인, 구체적인 프로토콜 수준에서 그런 세부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런 것도 나중에 같이 얘기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하면 따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정규 방송에서 이더리움 2.0이고 3.0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종류가 3.0이라고 생각하나요? 3.0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코스모스라든지 그러니까 3.0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블록체인 간의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가 거버넌스 문제, 약간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약간 그게 좀 더 아마 그런 문제들이 3.0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예상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승진님,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라이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일단은 유튜브로 공지를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막 좀 사전에 공지를 많이 못 드리긴 했어요. 네, 중간중간에 하고, 근데 나중에 어차피 편집해서 항상 올라오니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초초이님, 지금은 수백 개의 코인이 넘쳐나는데 5년 후에 살아남는 코인은 뭐가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개발자와 좋은 커뮤니티겠죠, 결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대부분의 탑 몇 개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살아남지 않을까. 아이고, 오늘 일요일인데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봐주셔가지고 지금 몇 분이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형 몇 지금 몇 분이 보시는 거야? 보시는? 생방이 재밌죠. 생방이 재밌어서요. 정현수님. 그래서 130분. 아, 130분 계시네요. 지금. 스티믹 같은 시스템이 랩에서도 비슷한 게 있나요? 했는데 아카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SNS를 랩에서 랩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것도 SNS 하면서 또 따로. 아, 최대형 씨님이 벌써 다 하셨네요. 아, 이승진님, ICO 컨퍼런스 참석 잘 하셨다고 합니다. 당첨돼서 무료로 갔다 왔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답변하셨나요? 여기서. 아, 어떠셨나요? 도움 좀 되셨나요, 이승진님? 다음번에도 저희가 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회가 있으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항상 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많이 봐주시고 뭐 지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연도 몇 개 더 왔어요. 그래서 사연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분들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뭐 계속해서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데 저희가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초초이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굳이 나눈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대한 철학의 차이인데요. 그거는 따로 한 섹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가장 크게 보면은 어떤 거에 대한 차이냐? 코드 이즈 더 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 개념의 차이입니다. 코드가 곧 법이다라는 거에 해석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극명하다기보다는 이게 합의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리기 때문에 하드포크가 일어난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 하이레벨에서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진님이 그거를 보내주셔서 그 열정에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셔서. 네,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이 읽어드리고요. 재미있으니까요. 블록체인은 엄청나게
개인적인 기술입니다. 자기가 참여를 해야지 이제는 빛이 바라는 그 기술이죠.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정말 좋은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요. 정현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코스모스는 뭐 시대적인 이제는 옛날엔 저희가 안 좋게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좀 좋게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아무래도 좀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뭐 네,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더리움 미더블 저희가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 그게 길어져가지고 좀 못 가게 됐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은 너무 좀 제가 또 게릴라로 한 거여가지고요. 너무 여러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혹시 마지막 좀 더 질문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뭐 질문들 있으시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11시에 빨리 주무시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그럼 후원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읽어드려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요. 다음부터는 좀 후원해 주신 분들 성함도 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타토시가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도 감사드리고 다음 주 17일 날 오프라인 모임 다들 오시죠? 오시면은 이제는 많은 재밌는 또 이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자기의 이야기들도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150, 거의 한 160명 분이 이제는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한 200분이 넘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다 꽉 찼는데요. 혹시라도 그래도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제안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원봉사를 해주시면 저희는 입장료가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블록체이너스 티셔츠를 증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밥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3명 자원봉사자 분들은 다 일단은 지원을 해주신 상태인데 또 원하신다면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좀 그런 오픈한 공간에서 최대한 많이 연결시켜 드리고 저희도 이런 걸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치읓이응시인님, 여기 채팅방이 너무 빨리 끊기더군요. 오래 이야기하지 못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로운 걸 만들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토론을 하실 수 있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이제는 서로 질문과 답변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 아시는 분들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럴 수 있게 좀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기존의 커뮤니티랑 차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하려면. 그래서 굳이 땡글을 쓰면 되는데 이제는 굳이 저희 중복적인 기능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감안을 해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너무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장소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아 그리고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블록체인에서 티셔츠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뭐 저희가 주문을 따로 받아야죠. 예, 주문은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셔서 일단 지금 현재는 스태프로 지원해 주신 분들만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에 나중에 보고 또 예쁘 괜찮다 싶으시면 또 나중에 한 번 더 해서 좀 쿨한 디자인으로 한번 저희가 또 티셔츠 제작도 그 시인이 형이 티셔츠 제작을 또 잘 하는 쪽을 잘 알아서요. 그런 거 하고 계시면 네. 할 것 예정입니다. 아슬란자라님, 저는 마이닝 했었어요. 그래서 채굴에 대한 방송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채굴 자체가 아직 우선순위가 높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지금 다른 관심 있는 프로젝트 분도 너무 많으셔서요. 그래서 높진 않은데 언젠가 한 번은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서로 이제 카톡 아이디 그 많이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서로 말씀 많이 나누시는 것도 저희는 정말 좋으니까요. 그게 저희가 원하는 거고. 시은이 형 시은님 꼭 오시라고. 아, 네, 시은이 형 시은님 꼭 오시라고 이제 시은이 형 옆에서. 네. 안 오시면 안 된다. 안 오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여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 분이시니까 꼭 오셔서 항상 모든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드릴 때 모든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드린다고 하네요. 티셔츠 예약하시는 분이 꽤 많네요. 티셔츠 와우. 저희 티셔츠 저 쿨한 걸 좋아해가지고요. 티셔츠 좀 괜찮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티셔츠도 재밌는 거 많아요, 진짜로. 저희는 항상 재밌는 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아이디어 있으시면 항상 알고 싶으신 것들, 앞으로 이런 걸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좀 더 저희는 항상 깊이 있게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3년, 5년 보시고 5년, 10년 안에 정말 블록체인 기술은 무시 못할 정도로 정말로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게 많이 봐주세요. 네. 좀 힘들어요. 근데 남들이 힘든 걸 해야지 솔직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네. 치읓 이응 시인님을 뵙고 싶은 분들도 꼭 많다고. 치읓 이응 시인님 오신다고 합니다. 등판에 사토시 괜찮은데요? 그런 아이디어 좋습니다. 진짜. 등판에 지금 QR코드를 찍을까 생각했는데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요소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동의하는 바예요. 지혜대행진 말지만 다룰 게 너무 많네요. 저희가 좀 최대한 저희도 뭐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공부를 하고 티셔츠 예약은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때까지는 오프라인 파티 때까지는 이제는 스태프 크루라고 하는데요. 크루로 지원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오프라인 파티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는 저희가 좀 더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개선할 건 해서 좀 더 직접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으니까 좋네요. 좀 멋있게 만들어 볼게요. 약간 미래지향적인 퓨처리스틱한 그런 디자인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멋있게 입으실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수님, 한번 치읓 영시님께서 기본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할 수 있는 강의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오프라인 파티 때 한번 만나 뵙고 또 많은 아이디어는 항상 환영합니다. 아이디어는 항상 저희의 theblockchainers@gmail.com 메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항상 답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받고 그걸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라이브를 저 드릴게요. 잠시만요. 페이스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의 그 블록체이너스 페이스북 가입 안 되어 계신 분들도 많죠. 약간 왜 안 되지 이거? 오류가 발생했네. 형이 좀 올려주면 우리 그 링크 오프라인 모임 링크. 오프라인 모임 링크? 오프라인 파티. 참가 링크. 네, 그래서 또 일단은 단톡방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오프라인 파티 때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눠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톡방 만들어 달라는데. 단톡방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솔직히 다른 단톡방들을 저희가 좀 많이 봤는데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호흡이 짧아지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변질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단톡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이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단톡방을 만들었을 때 그때 너무 이제 투자 얘기 위주라든지 너무 호흡이 짧은 얘기 위주로 갈까봐 그게 걱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그거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큰 원리는 뭐냐면 큰 저희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원리는 뭐냐면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들에 집중을 하실 수 있고 투기성이라든지 추측성 같은 정보는 최대한 배제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하지만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요. 예, 한번 좀 더 그거는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볼게요. 그 부분은 단톡방은 생각 안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단톡방들을 보니까 아 단톡방들이 제대로 저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단톡방을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좀 이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오프라인 미팅에서 솔직히 분산화된 방식으로 단톡방이 생기는 건 저희가 막을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하니까요 뭐든지. 아 아슬란자르님 또 만원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사토시가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있어요. 오잉크 오잉크 오잉크. 네. 네 그래서 링크 위에 이제 그 시은영이 올려주신 링크로 가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금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남자들 두 명이서 참 진짜 같이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단톡방이 좀 그런 게 많아서요. 아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네. 그래서 단톡방에 또 위험한 게 이제는 소수의 이제는 많은 그러니까 입김이 세신 분들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또 정확한 정보처럼 퍼질 수도 있어서 진짜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호흡이 너무 짧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긴 한데 한번 좀 더 저희가 그거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치은 이영 시은님 보통 메인 콘텐츠 끝나면 한 시간 정도 말하면서 수금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뭐 수금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저희는 이제 수원에 지금 있습니다. 수원 광교에 일단 있습니다. 네 그럼 11시 11분 딱 빼빼로 시간이네요 여러분. 아 이거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것들 많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저희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네, 수금이 필요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대한민국의 블록체이너스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스의 영웅과 사토시였습니다. 네, 시은님이 집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 말 안 들어서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깎고 반항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뻥인 거 아시죠?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